자, 안테나 1번. 전계 강도가 3.77V/m인 자유 공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에너지는 약 얼마냐? 아하. 이거는 이거 포인팅 전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 자유 공간이니까 120파이에다가 2의 제곱.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377. 자, 전계가 얼마라고요? 3.77. 이거에 3.77. 요거에요. 자, 요거 하나 지우고 정리하면은 얼마일까? 37.7 미리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 나온다. 정답은 2번. 2번. 자, 수정 굴절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정한 굴절률이라는 의미지. 1번 수정 굴절률을 사용하면 구면 대기층에 대해서도 평면 대기층에 대한 스넬의 법칙 적용할 수 있어요. 굴절의 아주 유명한 법칙이 스넬의 법칙이에요. 2번 표준 대기에서 높이 h에 대한 m 단위 수정 굴절률의 b dh분의 dm은 음수이다. 하하.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요거 m을 잡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게 여기 응? 여기 여기가 역전층이지 역전층. 응? 이게 뭐죠? dh분의 dm은 이렇게 되는 거. 이 표준은 이렇게 되는데 역전층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 잘못됐다. 수정 굴절률 값은 높이와 비례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높이와 수정 굴절률의 공식이 뭐야? 응? m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굴절률에다가 이렇게 이건 지구 반경이야. 응? 높이에 따라서 이 값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정리되겠어? 4번 수정 굴절률 값은 굴절률과 비례관계. 그렇지. 3번 다음 중 주파수 특성에 의해 페이딩을 분류할 때 동기성 페이딩에 해당하는 것만을 옳은 것은? 자, 동기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반대는 뭐냐? 바로 선택성 페이딩이야. 선택성 페이딩.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서 전계 강도가 균일하게 변동하냐? 그렇지 않냐? 아, 그거지? 차이는 그거야. 그래서 동기성의 반대는 선택성이야. 아, 그래서 여러분 선택성은 대표적으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는 거 잘 알지? 그러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네. 1번은 선택성 페이딩 들어가니까 답이 될 수 없어. 4번도 선택성 페이딩 들어가니까 답이 될 수 없어. 2번은 잘 보셔야 돼. 예, 산란형 페이딩. 예, 요게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감쇄형 페이딩. 감쇄형이라는 거는 뭐 전 주파수 대기에 걸쳐서 똑같이 감쇄가 생기잖아. 응? 그렇지? 그러니까 동기성 페이딩이 되는 거야. 응? 정답은 3번이다. 4번 다음 중 전리층의 급격한 이동으로 반송파와 측파대 감쇄 정도가 달라져서 생기는 페이딩. 이게 바로 선택성 페이딩이야. 응? 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선택성 페이딩이다. 맞죠? 2번 주파수 다이버스 사용해서 방지할 수 있다. 맞죠? 또 뭐 있었어? SSB 나와야 되겠지. 3번 SSB 통신 방식을 사용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4번 AGC 장치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뭐죠? AGC 그러면 이게 딱 생각나야지. 정답은 뭡니까? 4번이 틀렸어요. 5번 수신기에 슈슈 하는 것과 같은 연속적인 잡음이 혼입되는 현상으로 심한 눈보라나 모래바람 등이 불 때나 유성이나 자기폭풍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런 잡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뭐죠? 공전 또는 대기 잡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리증이 있어도 번개가 한번 빵 치면 따다다다다 하면 이거 막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도 나지. 딱 한번 빵 치면은 크릭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런 시싱이 바로 슈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답은 시싱 잡음이다. 6번 해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안았을 때 전개 강도를 E0, 해절이 발생했을 때 수신 전개 강도를 ED라고 하면은 해절 개수.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산악 해절파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이렇게 했을 때 전개 강도가 이거야. 그렇지? 이게 그런데 요 지점 여기에 이렇게 산악이 있었다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요 지점의 전개 강도가 이거라면은 잘 들어. 응? 자, 해절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와 요거의 비가 얘가 더 크니까 해절 개수가 1 이상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산악 해절파가 뭔지 이해되겠어? 중간에 산이 있으면 오히려 통증이 잘 되는 현상이야. 이게 어디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목포고 여기가 제주면은 여기가 뭐 진도에 산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보다 통증이 더 잘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게 산악 해절파 컨셉이니까 정답은 뭐예요? 요거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주간에 20MHz의 신호로 원양에서 조업 중인 선박과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전리층. 너무 쉬운 문제네요. D, E, F. 자, 이게 50, 100, 이게 200. 그래서 요거는 장파, 요거는 중파, 요거는 단파.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정리해 준 거 기억나? 정답 F층이죠. F층. 8번 임피던스가 55옴인 급전선의 입력 전력 및 반사 전력이 각각 50와트 8와트일 때 전압 반사 개수. 자, 전압 반사 개수는 여기 진행파, 포워딩, 리버스, 전압으로 쓰면 이렇게 써. 그런데 전력으로 쓰면은 PF, PR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58.0.4. 정답. 2번이 답이다. 9번. 다음 중 급전점이 전류 정제파에 파복이 되는 거. 자, 다이폴 안테나를 한번 볼까? 다이폴 안테나의 전류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 2분의 1이다, 다이폴 안테나가. 그래서 이 급전점에서 전류가 뭐가 됐어요? 최대가 됐지. 그게 뭐예요? 바로 전류 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급전점에서 전류가 최대면 전류 급전, 전압이 최대면 전압 급전이라 그래. 정답은 2번이 답이다. 10번. 자, 복사 저항 안테나의 450옴인 폴디드 다이폴 안테나 두 개를 4분의 1이다 임피던스 변환기를 사용하여 100옴의 평행 이선식 급전선에 정합시키고자 한다. 이때 변환기의 임피던스 값은, 자, 4분의 1이다 변환기.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이 뭐가 생각나? 공식은 이쪽 거, 이쪽 거. 그치? 이쪽 거, 이쪽 거. 그러면은, 자, 지금 452개니까 450 곱하기 2에다가 이쪽 거는 얼마를 했어요? 100을 했네요. 그러니까 답은 300. 11번.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온, 밸런스하고 언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행, 예를 들어서 이 평행과 불평형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축은 불평형이지. 그런데 이런 다이폴 안테나는
평행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는 요 발언이 들어가야지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평행, 이거는 불평행이기 때문에 발론, 밸런스, 언밸런스의 앞자만 따온 거야.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2번은 안다. 다이폴 안테나 동측 급전선 맞고, 안테나와 급전선의 전자계 무드가 다른 경우 맞고, 집중정수형과 분포정수형이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U자형 발언 뭐예요? 분포정수형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L이나 C 같은 걸 써서 만들면 집중정수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응? 4번. 이브런한드 다이포를 평행이선식이 아니지. 평행이선식은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죠? 이게 평행이선식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12번. 다음 중 도체에 의한 도파관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파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때요? 요 안이 텅텅 비었죠? 응? 그죠? 뭐예요? 요 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럼 잘 생각해. 요 안으로만 전파가 되니까 방사 손실은 없겠지. 그리고 요게 뭐야? 압축 공기를 쓰니까 유전체 손실도 아주 적을 거야. 맞아요? 쓸데없는 저항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항 손실도 아주 적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손실이 적어지면 그만큼 대전력을 취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거나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단 파장을 갖는 일종의 뭐다? HPF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문제 풀자. 자, 1번 저항 손실 작다 맞고, 방사 손실이 없고 유전체 손실이 크다? 틀렸네. 작잖아. 3번 HPF로 동작 대전력 취급 맞아요. 정답 3번. 13번 차단 파장 란다시가 10cm인 구형 도파관에 5GHz 전파를 전송할 때 간내 파장 란다시는 얼마? 자, 이런 간내 파장 공식이 뭐야? 간내 파장은 여기에다가 1에다가 란다시에 란다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란다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돼. FC지. 자,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면 암산해봐. 5기가고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9승. 그러면 땅땅 0.06m니까 0.06m니까 6cm 정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해보자. 6cm. 1. 16 제곱 0.36 1 하고 나누면 얼마? 아하, 이거 7.5가 나오는구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이분을 한다. 따블렛 안테나의 따블렛은 다이폴하고 똑같은 말이야. 복사장이 73.135옴이고 안테나 전류가 1A일 때 복사 전력은 얼마입니까? 자, 복사 전력은 I 제곱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라디에이션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전류가 얼마라고? 1의 제곱 73.13이니까 얘는 73.13와트가 되네. 정답은 뭐예요? 2번이죠? 15번 다음 종 전자파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요 C는 컴패티빌리티라 그랬지. 양립성. 1번 전자파 적합성에는 뭐예요? EME와 EMS. 이거 뭐죠? 에미션. 이거는 뭐죠? 서세티빌리티. 내성, 감수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게 전자파 발사하면 안 돼요. 전자파에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만족하면 전자파 적합성 딱지 하나 붙여주는 거야. 1번이 틀렸다. 응? 맞아요. 16번. 다음 중 전자파 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성. 1번 전자파 양립성이라고 한다. 틀렸어요. 양립성은 이 두 개를 양립할 때 양립성이라 그래. 2번 전자파 장애 분야에 전자파 적합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엉터리죠. 구분 체계가 지금 달라요. 3번은 전자 기기가 외부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을 때 영향을 받는 정도. 그렇지. 이게 바로 감수성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7번. 장애 전자파 측정기의 주요 특성 중에서 건파기 특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만나면 상식에 준해서 뭐 풀어주는 게 기사 대비 요령이야.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으면 물론 좋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사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건파기 여러분들이 자 측정 요구를 한 거지. 그래서 크게 레이아웃만 얘기하면은 평균치 건파기가 있고요, 준 첨두치 건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두치 건파기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첨두치, 평균치, 준 첨두치. 되겠어? 그래서 1번에 준 첨두치형 건파 형식을 갖는 전자파 장애 수신기는 건파기의 방전 시정수가 충전 시정수에 비교하여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방전이 조금 충전보다는 대단히 크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뭐예요? 포락선이 검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중간 주파 증폭에 의해서 대역이 제한된 장애 전자파의 첨두치에 가까운 값을 지시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겠어? 충전은 빨리, 방전은 천천히. 맞았어. 2번. 준 첨두치형 전자파 장애 수신기의 기본 특성에서 충전 시정수 값은 장애 전자파 FM 라디오 송신 장애와 장애 전자파 레벨의 지시가 양호한 상관관계가 되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한 실험에 의해서 뭐 정해진 것이다. 글쎄, 이건 뭐야? 이거 라디오 청취자의 청취 곤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중치 측정을 위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야? 지금 청취자의 청취 곤란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야. 응? 그러니까 2번은 엉터리야. 3번은 평균치형 건파기를 갖는 전자파 장애 수신기는 장애 전자파 입력에 대해 포락선 형태인 중간 주파 출력 평균치를 지시기에 표시한다. 맞겠지. 그러니까 평균치지. 4번 첨두치형 건파기를 갖는 전자파 장애 수신기는 장애 전자파 입력에 대하여 포락선 형태인 중간 주파 출력의 첨두치. 그러니까 첨두치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하지 말고 그냥 상식에 준해서 접근해 주면 된다. 기사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심오하게 풀 필요는 없어요. 18번 고출력 전자파. 요새 뭐 이슈가 되는 이거 빵 터뜨리면 사람은 안 죽고 전자장비를 다 부셔버린다는 거 들어봤지? 그게 EMP야, EMP. 폭탄이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이 방어 성능 측정에 차폐 성능 측정하기 위한 절차 바르게 나열한 거. 3번이겠지. 한번 이해를 해봐. 측정 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 되겠지. 수립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응? 측정 대상 시설 주변의 전자파 환경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측정 주파수 측정 지점 결정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준값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값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차폐 성능을 평가하면 되는 거야. 응? 상식에 준해서 한번 좀 보시는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상식에 준하고 조금 이렇게 접근하면은 답을 내는 건 어렵지는 않아. 응? 정답은 3번. 19번 다음 중 단파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테나는 단파대. 그러면은 이 전봇대 네 개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빨래줄을 걸쳐놓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안테나가 있었지.
이게 무슨 안테나야? 롬비가 안테나였었지. 응? 대표적인 단파대형 안테나였었지. T형은 장중파지, 우산형, 장중파지, 여계열이형, 장중파지. 정답 1번. 20번. 300메가 전파를 사용하는 싱글 턴 스타일 안테나의 적립 단수를 사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러면은 적립 단수가 4래요. 그랬을 때 여기 최적 적립단 간격을 계산해야 돼. 수가 얼마냐? 알겠어? 그러면 이제 4개 1. 자, 지금 300메가니까 10의 8승 1메타지 1메타. 그지? 그래서 이거는 5분의 4메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스택을 4개 한 거야. 이랬을 때 이득은 1.22n 란다분의 d라는 공식이 있지. 1.22 곱하기 4 곱하기, 자, 란다는 얼마야? 1이지? 5분의 4. 이거 정리하니까 3.9 정도 나와요. 정답 2번이 답이지. 이게 턴 스타일이라는 거, 이렇게 십자형으로 만들어진 거 있지. 턴 스타일. 이게 박쥐 날개형 같은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를 두개 겹쳐서 십자형으로 만든 거 얘기하는 거야. 방송용의 대표적인 안테나지. TV 방송용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